오늘 행복한 동양에서는요, 팬데믹 이후 교회의 부흥과 재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는 이민교회 목회자분들이 모여서 사역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계신 두 분의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미성대학교의 이상훈 총장님과 선한청지기교회의 송병주 목사님 모시고 이번 2023 미카 컨퍼런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연습한 거 아닌데요. 굉장히 호흡이 잘 맞네요. 싱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선 저희 행복한 동행 청취자분들께 우리 총장님부터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아메리카 이벤젤리컬 유니버시티 미성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있고 또 이번 그 미카 컨퍼런스 미카의 대표 디렉터로 있는 이상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선한정직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송병주 목사입니다. 교회를 이제 섬긴 지 14년 됐고요. 또 미카랑 알게 되어져서 교회를 같이 꿈꾸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정말 바쁘기는 한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쁘다가 혹시라도 네, 영혼이 못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긴장 속에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또 주어진 일 좀 힘들지만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이러라고 하는 또 시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소개와 인사에 약간의 하소연이 섞여 있어서 좀 짠한 마음이 약간 걱정이 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두 분 모두 참 바쁘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 지금 활약하시는 게 많고 또 사역도 많으시던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 가장 주 사역이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제 학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데 많이 고민하고 또 시간 쓰고 있고 또 그 이외에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 디아스포라에 있는 교회들을 또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술 활동과 또 강연 활동 또 다양한 세미나 같은 걸 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유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더 사역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얼마 전에는 콜롬비아도 갔다 오고 또 미주에서 이렇게 컨퍼런스도 열고 하면서 좀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지금 뭐 한국, 미국, 콜롬비아 말씀하셨어요. 네. 사역도 많고 또 학교도 운영하고 계시고 저술 활동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송병주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은 사람 성도들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바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교회 이제 또 제가 안식월을 14절을 마치고 안식월 3개월을 하고 나니까 또 이제 새로 밀린 일들을 재정리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 사실은 뭐 계획이라기보다 꿈꾸는 일이죠. 어떻게 꿈을 꾸고 또 어떻게 그 꿈이 또 현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같이 사역자들과 나누어 가고 있는데 목회 사역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굉장히 이렇게 그냥 막 시리어스한 일은 아닌데 쉽게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막 이것 때문에 하나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 망하고 막 망하고 이런 일은 아닌데 아무에게 맡길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에게 맡길 수 없는 일. 이런 어떤 미묘한 일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섬세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래서 또 잔잔한 일들 잘못 또 되어지면 또 아픈 일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느껴지게 하는 손이 되게 하는 일. 예, 그런 어떤 작업들이 많은 것 같다 싶습니다. 오늘 하루에 또 이 성도의 편안한 삶은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목사님의 손길 덕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많은 또 동역자들, 부역자들이 특별히 많이 수고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의 또 수고를 또 격려해 줘야 되고 또 같이 또 아파해 줘야 되고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일의 자리에서 장로님들이나 교회 평신도 리더들께서 참 많이 수고하는데 그분들도 격려하고 또 잘할 수 있는 또 환경들 또 도와드리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부교육자님 또 성도님들 장로님들 교회 어르신들까지 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데 정작 우리 담임 목사님은 누가 격려를 해주나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목회자분들 화이팅입니다.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째 이 미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우선 이 미카 컨퍼런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어떤 취지와 어떤 목적으로 이 컨퍼런스가 시작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미카가 뭐예요? 먼저 물어봐요. 네. 네, 미카라고 하는 말은 미셔널 철치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의 일종의 연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주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몇몇 목사님들이 함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스터디하는 모임을 저희가 한 7년 전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꿈도 꾸고 그러면서 몇 해 전에 미셔널 처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미카라고 하는 단체를 공식적으로 세우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민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서 시작된 것이 미카 컨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처음 1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봄에는 저희가 원데이로 또 이렇게 우리 GBC랑 같이 해왔네요. 그래서 선교적 컨퍼런스도 또 작게 했었고 공식적으로는 가을에 이제 저희가 이틀 시간을 잡아서 워낙에는 이제 미주에 있는 특별히 이 남가주에 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같이 연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정말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해서 시작된 것이 미카 컨퍼런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미카라는 것이 미셔널 철치 얼라이언스의 약자로 네, 보면 되겠군요. 네. 그 사실은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컨퍼런스가 이제 하나의 외적인 보이는 거지만 사실 이상훈 총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공을 들인 건 사실 같이 펠로우십 한 거였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단한 어떤 뭔가 컨퍼런스 만들어서 뭐 LA 지역에 무슨 영향력을 미치자 하는 그런 어떤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힘든 목회자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고민하고 또 서로 갑옷 좀 벗고 네가 더 잘하냐 내가 다냐 우리 교회가 좋냐 나쁘냐 뭐 어떠냐 경쟁의식 그런 간복이 좀 다 버리고 목회자들이 먼저 복음의 공동체가 되고 펠로우십하는 공동체가 안 되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겠다고 내세우는 프라파겐다는 전부 다 또 우리 자랑이고 또 우리 과시밖에 더 되지 않겠냐 그런 고민 속에 사실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처럼 보이시지만 이상훈 총장님이 참 잘 놀게 해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몇 년을 너무 놀아가지고 그만 놀자, 그만 먹자, 좀 뭐도 좀 하자.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컨퍼런스 이런 어떤 모양이니까 뭔가 좀 LA에 있는 목회자들이 또 어떤 우리가 누가 잘하나 뭐 이런 거 과시하는 듯한 그런 오해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미카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펠로우십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하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오셔서 첫 마디가 아침 먹자였잖아요. 먹고 마시고 함께 어울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런 장을 열심히 만드시느라 우리 총장님 바쁘신 거군요. 꼭 그것만 아닌데 어쨌든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저희 사역에 있어서. 맞습니다. 네.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리스펙트하고 또 일에 동참하는 이유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뭔가를 가르치겠다. 뭐 사람들에게 이런 거를 뭐 알려주겠다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 같은 펠로우십을 사람에게 맛봐봅시다 하던 그런 최선을 다해봅시다 하던 열매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두 분의 설명을 들으니까 미카 컨퍼런스가 대충 이런 거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 이 미카 컨퍼런스의 주제가 또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좀 더 깊은 생각은 또 우리 총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리바이탈라이즈 처치라고 해서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 아무래도 팬데믹의 여파인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로 실제로 미주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또 작은 교회들에게는 큰 데미지가 있었고
또 기존에 있던 교회들은 실제로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너무 많이 어려워진, 그래서 오히려 복귀라도 할 수 있었으면, 옛날로라도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과거에 얽매이고 왕년에 얽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제를 우리가 너무 왕년에 과거의 이야기에 묶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가진 그 비전이나 하트를 다시 그냥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에 부합하게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 Revitalize Church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가 멋있습니다. Revitalize Church, 교회에요. 생명력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두 번째 열리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Missional Church Alliance니까 선교적 교회? 이 단어가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선교적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설명해 주시면 선교적 좋아요. 교회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정말 선교적 사명을 이뤄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고 삶의 자리에서부터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형성되면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매진하고 달려가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요즘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보내든지 또는 가든지 네, 그렇죠. 네. 이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지금 속해 있는 곳, 내가 있는 일상의 일터, 그 자리가 선교지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교적 교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교회 가서 잘할까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생활신앙을 잘할까? 이걸 고민하는 그 격려를 성도 개개인에게 하고,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인커리지하고 또 챌린지하는 일,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이게 이것이야말로 본질에 부합하지 않냐 그렇죠.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것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자꾸 궁금증을 유발하게 네, 하는 네.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 또 많은 어려움에 좀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부딪힌 것은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 좀 갇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참 준비가 많이 부족했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것이 그러나 반대로 기회가 되어져서 새로운 교회의 방향을 찾아낸 교회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 바람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그 팬데믹 이후에 교회는 급격한 재편의 상황이 긴급하게 와버렸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라고 그래야 되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미래를 향해 우리를 한꺼번에 갑자기 훅 집어넣어버린,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방향은 그쪽을 보고 가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속도를 거의 3배, 4배로 확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굉장한 멀미와 현기증이 지금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속도에 적응을 해냈느냐와 해내지 못했느냐의 차이.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닌데, 그게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역행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정상적 방향으로 갔다라는 생각보다 비정상적 속도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적응하고 우리가 이제 완급을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들이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디렉션 자체가 틀렸다. 그래서 무조건 다시 원상복귀하자 하는 생각과
속도에 대한 조절과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다시 못 따라온 성도들과 이런 교회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제 이 그 원론적인 논의에 다시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본질적 논의가 아니고 원론적 토론에 갇혀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이상훈 총장님이나 미카 있는 목사님들은 디렉션 자체는 비정상적 속도로 왔던 거고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와 모두가 다 균형 있게 다시 자리 잡게 할 것인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를 이제 찾아보자 하는 이런 취지가 이제 자리 잡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가 서로 서로에게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무장, 방어적 태도를 좀 버리고 지금은 경쟁이 아니라 상생의 상황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서로 도와야 한다는 좀 그런 지금 중요한 상황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정말 생각지 못한 속도로 변화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은 관성의 법칙 때문에 예전에 있는 그 상태로 머물고 싶어 하는데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렇게 성도도 좀 어지럽고 아까 현기증과 멀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성도도 그렇게 느끼는데 하물며 이 성도들을 다 이끌고 가시는 제일 앞장서 있는 목사님들, 목회자분들은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우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렇게 들렸는데요. 이번 이 컨퍼런스에 또 어떤 메인 스피커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어떤 주제의 말씀들을 나눠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에 다섯 분의 메인 스피커가 있는데 사실 저희 미카 컨퍼런스의 가장 특징은 어떤 강의나 어떤 인포메이션 전달이 아니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의 대화와 또 토론을 위한 기본적인 기초 자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역에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다섯 분을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 뉴송 철치 데이브 기븐슨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이분은 백인 교회를 하고 계시지만 에이션 아메리칸 교회도 같이 하고 계시고 또 한국도 계예요. 또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아주 탁월한 사역을 하시면서 대형 교회를 이루시다가 회심을 하셨어요. 일종의 교회론적인 회심을 하시면서 정말 본질에 입각한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교회, 얼바인 지역에 있던 교회가 복음이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옆 동네죠. 산타하나로 교회를 옮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지역 중심적이면서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 사명과 사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티브 그레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새들백 교회 소그룹 담당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튼튼한 소그룹을 가지고 있고 그런 소그룹을 살릴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새들백 교회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오셔서 새들백 교회 소그룹뿐만 아니고 최근에 새로운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소그룹의 원리와 또 한국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좀 찾아 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한국에서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일상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 이분이 이제 저희가 함께 이번에 책을 썼는데 한국교회 출연대 2024라고 하는 지금 한국에 가장 핫한 책입니다. 이 책을 같이 공동 집필을 했는데 대표 저자로서 미국에는 오지 못하시고요. 저희가 줌으로 강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계시는 시드교회 권혁빈 목사님께서 디아스포라 교회 선교적 방향과 실제라고 하는 주제로 정해주시고 이외에도 저희 미카 목사님들이 함께 소그룹 토의를 인도하고 또 한국교회의 어떤 트렌드와 이민교회에 맞는 그런 사역 방향들을 서로 토론하고 제시하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갖게 됩니다. 네. 다섯 분의 메인 스피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들으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굉장히 적임자들이
정말 필요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미카 컨퍼런스가 또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11월 7일입니다. 화요일 그리고 11월 8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 미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요. 열리는 장소는 선한청지기교회 우리 송병주 목사님께서 담임 맡고 계시는 선한청지기교회에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등록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경우에는 50불 그리고 부교역자님 경우에는 20불인데요. 우리 교회는 좀 사정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또 등록비 지원을 해주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란에 다르게 체크를 해달라고 좀 되어 있고요. 이 등록을 문의하실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626-228-6557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626-228-6557번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또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요. mica.networking@gmail.com입니다. micanetworking@gmail.com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등록하시는 30분께는 선물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지금 모든 서점에서 종교 서적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이게 사실 미국에서 구입하려면 40불 정도 되더라고요. 네, 저희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특징은 오시는 분들에게 등록비를 좀 받긴 하지만 식사도 다 저희가 대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후한 그런 컨퍼런스가 될 거예요. 네. 빠르게 등록하시면 또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선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왕 등록하실 거 빠르게 등록하셔서 책도 선물로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또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송병주 목사님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신가요? 먼저 이렇게 강사들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방향성과 실질적인 제안에 대한 또 현황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대감은 사실 목사님들이 그곳에 모여서 또 누가 잘하나 이런 거는 경쟁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그 실패와 어려웠던 현실 그리고 나는 이런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는 이런 게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그렇게 좀 속풀이할 수 있는 친정집 같은 그런 컨퍼런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는 배울 수 있고 또 강의를 통해서는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제공이 되고 스몰 그룹 모임을 통해서는 속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근심들을 좀 내려놓는 공간 그래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또 함께 치유도 되고 또 마음앓이도 또 풀어가는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경쟁의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예수님 제자들도 너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렇게 경쟁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가 아니고 서로 등을 토닥여 줄 수 있는 아까 속풀이 친정 같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목회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드신 우리 목사님들 다 함께 모여서 서로 힘든 거 내어놓고 좀 속풀이 좀 시원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컨퍼런스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을까요, 총장님? 일단 저희는 메인 타겟은 목회자들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이 같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목적이 있는 컨퍼런스잖아요. 저희 교회들이 단지 새로운 어떤 방향성과 또 목회적인 툴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목회의 어떤 체질을 변화시키고 또 사역적인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이 함께 오시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신학생들도 물론 환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한 신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겠고 혹시 평신도 리더들 가운데서 참석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교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좋은 인포메이션과 또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목적에서 오신다면 저희는 그런 분들도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들만 가지 마시고 우리 부교육자님들 손도 잡아주시고 함께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학생분들 그리고 교회 평신도지만 리더 역할 하시는 분들 뭐 셀 목자나 목장 맡고 계신 분들 또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미카 또 비전과 계획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의 그 관계들을 저희가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펠로우십 베이스로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몸집 부풀리고 키우기 위한 활동보다는 더 깊은 그 사귐이 있고 또 같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런 만남의 틀들을 조금씩 이렇게 확장해 가자는 지금 나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젊은 또 후배 목사님들 시작할 때 저 젊은 목사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안 젊어요. 더 이상 안 젊은 목사가 돼서 그래서 이제 또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서로에게 같이 좋은 그 피어 멘토가 되어주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을 확장해 가자. 지금 계속 우리 이상훈 총장님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모양을 통해서 또 거창한 또 뭐 비전과 막 뭐 메모드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짙은 좀 두툼한 펠로우십들이 좀 끈끈한 펠로우십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좀 넓혀 가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하다 보면 어느 틈에 우리가 큰 욕심 없어도 좋은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속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두꺼운 펠로우십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총장님께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이 미카 컨퍼런스 초청의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다고 하는 것 또 같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같이 확인하시고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송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참석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또 저희가 같은 뜻을 모으고 같은 방향을 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또 멤버십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와 또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삼은 것처럼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컨퍼런스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들 내셔서 오셔서 같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교회여 생명력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팬데믹 이후에 다시금 본질을 붙잡고 새로운 모험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여정을 위한 2023 미카 컨퍼런스를 준비하시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셔서요 서로 연결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고요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